제가 꾸준하게 지키고 있는 자기관리 방법들이나 가격이 조금 있더라도 무조건 투자를 하자 팔아서 혹시라도 치아 미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지가 정말 빡 차오르는 게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최근에 저의 홈케어 방법이나 평소에 제가 어떤 관리들을 하는지 궁금하다는 댓글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한 호기심 창궐자로서 정말 다양한 관리들이나 뭐 제품들 이런 거를 해보곤 하는데 매일매일 완벽하게 한다고는 하진 못해요. 엄청 대단하진 않지만 제가 꾸준하게 지키고 있는 자기관리 방법들이나 최근에 새롭게 추가된 방법들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만 잘 지켜주셔도 정말 자기관리 제대로 한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뭔가 타임라인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무조건 아침에 입을 한번 헹군 다음에 미온수를 마시는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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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더운 여름에도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첫 잔은 무조건 미온수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데요. 밤새 자면서 우리가 뺏긴 수분도 보충해주고 이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노폐물도 싹 빠져나가는 거죠. 분명히 전 알아요. 문독자들 중에 일어나자마자 막 목마르다고 찬물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게 정말 좋지 않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꼭 미온수나 따뜻한 물 챙겨 마시는 버릇을 한번 드려보자고요. 그리고 저는 미온수랑 함께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먹습니다. 이걸 먹은 지는 진짜 꽤 오래됐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좀 비싸긴 하지만 저는 이런 영양제는 효과를 본다 하면은 가격이 조금 있더라도 무조건 투자를 하자 팔아서 아주 아주 잘 먹고 있어요. 뭐 우리 이런 유산균을 먹는 거는 장에 좋다 뭐 이런 거 다 아니까 살짝 넘어가고 저는 원래도 뭐 소화 기능이 엄청 떨어진다거나 뭐 장 운동이 뭐 활발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전혀 아닌데 소화기가 건강해진다는 게 곧 면역력도 올라간다 이런 뜻이라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본격적으로 매일 유산균과 미온수를 챙겨 마시면서부터 몸의 컨디션이 확 올라갔다라는 걸 초반에 딱 느껴버리고 꾸준하게 복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온수랑 유산균 챙겨 먹는 건 반짝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장기전으로 내 몸을 위해서 꼭 지키면 좋을 만한 습관이라 저는 이건 앞으로도 평생 해줄 예정이에요. 다음은 저의 체형이나 뭐 다이어트에 관련된 얘기를 살짝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 봄쯤에 좀 각 잡고 한 2개월을 제대로 운동하고 식단 지키면서 살을 한 46kg에서 47kg까지 한 4-5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운동을 하긴 하지만 그때보단 훨씬 덜 하고 식단도 사실 많이 지켜먹진 않거든요. 근데도 딱히 몸무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이걸 그래도 유지를 할 수가 있었던 게 공복 시간 지키기와 혈당을 나름 관리하는 습관 때문에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 지인들이나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저는 크게 가리는 거 없이 양도 좀 꽤 많은 편이고 게다가 술도 좋아하기 때문에 관리 하나도 안 하고 냅두면은 당연히 찔 수밖에 없는 식습관을 약간은 갖고 있거든요. 사실 혈당에 관련된 얘기는 정말 이제 나름 핫한 주제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최소한 12시간에서 16시간을 공복 시간을 지킨 다음에 비어있는 속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엄청 중요하대요. 우리 잘 아는 그 혈당 스파이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빈속에 막 맵고 짠 음식이라던가 탄수 폭발, 막 당이 엄청 높은 음식 그런 거를 넣어버리면 이 혈당이 빡 올라가면서 또 장기적으로는 이게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뀐다 하더라고요. 근데 공복이 12시간에서 16시간 뭔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막 아침을 굶으세요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 저도 아침 먹을 때 많고요. 근데 뭐 이런 날 있죠. 전날 뭐 밤까지 뭐 술을 마셨다 아니면 막 기름진 패스트푸드를 막 때려 넣었다 이런 날 있죠. 좀 내 몸한테 미안한 날 이런 날 공복 한 16시간 정도 딱 지켜주는 편인 것 같아요. 대신 뭐 전날에 그냥 나는 가볍게 먹었다 그냥 일반식 적당히 먹었다 하는 날은 저는 그냥 12시간 공복 정도 그냥 뭐 8시에 식사가 끝났다 하면은 다음날 8시나 9시쯤 먹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복 시간보다는 좀 뭘 먹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공복이 몇 시간이 됐든 처음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무조건 조금 마일드한 가벼운 음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주는 거는 거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은 뭐 사과나 야채 위주로 먹고 점심에는 좀 가벼운 건강식이나 아니면 일반식인데도 순서를 최대한 지켜가면서 야채를 먼저 먹어주고 뭐 기름진다거나 자극적인 거는 최대한 뒷순서에 먹기. 근데 이거를 유지어터의 길을 걸으면서 쭉 지키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신경 써서 뭔가 관리를 하지 않아도 유지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요거는 정답도 없고 제가 말씀드린 요 방법이 모두에게 무조건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없지만 그냥 저는 맛있는 거 먹는 거 저녁에 포기 절대 못 하거든요. 근데도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유지를 잘 하고 있으니 공유를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피부를 위해서 먹고 있는 이너뷰티 제품 요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여전히 잘 먹고 있는 오디스트의 콜라겐인데요. 이거는 제가 진짜 저의 찐템으로 나름 오랫동안 소개를 해와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여전히 매일 한 포씩 자기 전에 먹어주고 있고요. 이거는 맛도 맛있어서 진짜 잘 먹게 되는데 진짜 확실히 먹을 때와 안 먹을 때 그 미묘한 푸석거림이 정말 달라요. 나는 아직 피부를 위해서 먹고 있는 영양제나 이런 이너뷰티템이 아직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문하기 쉬운 콜라겐부터 시작해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요거 바이탈 뷰티의 슈퍼 레티놀인데요. 저는 이걸 한 3주 전부터 복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스코니가 이거 너무 괜찮다,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해서 저도 새롭게 루틴에 한번 넣어봤어요. 아시죠? 저 대표 결친놀로서 레티놀 너무 좋아하는데 바르는 레티놀, 붙이는 레티놀 다 쓰고 있지만 이렇게 먹는 레티놀이 나왔다? 또 궁금해서 이거 넘어갈 수 없어. 게다가 이게 비타민C가 1000mg이나 같이 들어있어서 나는 비타민과 레티놀 한 번에 다 간편하게 때려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편해서 참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지만 제가 먹는 영양제 다 똑같은데 얘만 추가를 했거든요. 아 근데 진짜 이상하게 그 은은한 속광이 더 옛날보다 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내가 스스로 느끼고 나 이거 꾸준히 먹으면 더 피부에 좋겠지? 건강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해야지 이 이너뷰티는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우리 한 2-3개월은 같이 먹어봐요. 저도 꾸준히 먹어보고 어땠는지 후기 바로 몽독자들한테 남길 테니까 요렇게 두 개 정도 챙겨 먹으면 이너뷰티 관리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엄지 따봉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저는 원래도 프레스샷을 좋아했는데 이게 익스트림 마그코어라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는 먹으면 약간 게이지가 정말 빡 차오르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평소보다 체력을 조금 더 확실히 끌었을 수 있는 느낌도 나고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일반 비타민C나 다른 비타민들 챙겨 먹고 나 오늘 외출 좀 오래 해야 돼 아니면 술 좀 마셔야 돼 아니면 오늘 스케줄이 하루 종일 조금 빡센데 하는 날은 요거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함량 높아서 그런 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산균이나 일반 비타민, 비타민 D, 뭐 오메가 등등등 저도 먹는 게 많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요 제품들은 좀 더 직접적으로 제 피부나 뭔가 컨디션 요런 거에 관련된 제품들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제가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관리 방법인데요. 제가 훨씬 어렸을 때는 잘 몰랐던 게 뭔가 머릿결, 목, 손, 주름, 뭐 치아 이런 거에는 그렇게 신경이 많이 안 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내 얼굴형, 뭐 화장법, 그리고 뭐 다이어트 이런 거에 더 눈길이 갔다면 요즘에는 관리의 꾸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너무 깨닫고 있어서 뭔가 겉으로 빡 보여지는 것보다 이 사람의 분위기를 결정짓는다거나 뭔가 이 사람 평소에 자기 관리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네? 라고 느껴지는 은근히 잘 안 보이는 부위들 있죠. 그런데 확실히 더 눈길이 많이 가고 그런 거를 더 예전부터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람의 분위기나 좀 고급져 보이는 약간 그런 귀티가 바로 미소에서 나온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미소를 딱 지었는데 이가 굉장히 고르고 윤기나고 하얘 이러면 저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확 올라가더라고요. 이거는 화이트랩스의 그냥 가정용 치아미백 관리기인데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효과가 좋아서 저는 이거 문독자들한테 바로 알려줘야지 하고 이렇게 챙겨왔어요. 그 사용 방법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이 치아미백제를 이에다가 쫙 바른 다음에 이 마우스피스 있죠? 이걸 입에 딱 물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파랑색 불빛이 나오면서 한 8분 정도 누워있으면 됩니다. 누워서 그냥 핸드폰 조금 하고 있으면 8분 뒤면 얘가 알아서 전원이 꺼지기 때문에 사용 방법도 정말 간단하거든요.
근데 조금 불편한 건 있어요. 왜냐면 얘는 하루 두 번을 권장하고 아침, 저녁 이거를 한 다음에는 2시간 동안 음식이나 색깔 있는 음료는 섭취를 하면 안 돼요. 사실 저는 직업의 특성상 집에서 일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침에 요거를 해줘도 전혀 무리가 없는데 우리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나는 도저히 아침에 그 8분? 말도 안 돼. 난 잠을 택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효과는 조금 더 적겠지만 밤에 두 번을 해줘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직전에 얘를 두 번 16분을 해주고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그냥 바로 주무시면 됩니다. 저는 기존의 치아 색상도 좀 밝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치아 색을 보여주는 그 스케일 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앞에서 한 세 번째 정도 될 정도로 꽤나 밝은 편이었어요. 근데 한 일주일만 꾸준히 해주니까 한 단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효과가 이렇게 빠르고 좋다고 해서 혹시라도 치아 미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시림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치과 가서 미백하는 것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뭔가 그 왠지 모르게 조금 더 이게 안전하고 뭔가 덜 자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걸로 해주는데 전 충분히 효과를 많이 봐서 요걸로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주 정도 해보고 내가 원하는 상태의 밝기까지 올라왔다 하면은 또 그만두다가 요즘 다시 또 이가 좀 누래진 것 같은데 하면 다시 꺼내서 쓰면 되는 좀 간편한 기기이기 때문에 꼭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부랑 관련된 홈케어 방법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홈케어 방법이나 스킨케어 관련된 얘기는 영상에서 너무 자주 했기 때문에 또 겹치는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뭐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콜라겐 팩들을 최소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에서 많게는 뭐 대여섯 번까지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팩 붙이는 그 시간이 귀찮다거나 뭔가 하기 싫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저한테는 힐링되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거든요. 이런 마스크팩이나 씻어내는 워시오프팩만 자주 하는 습관 들여줘도 이미 남들보다 진짜 한 상위 1-20%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꼭꼭꼭 필수적으로 해주는 게 바로 이 스텝이에요. 일반 시트팩보다는 90%에서 95% 이상은 이런 콜라겐 팩을 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팩도요 한 달에 막 한 번 해준다 두 번 해준다 이러면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좋은 제품 찾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자주 하는 습관만 들여놔줘도 진짜 반 이상은 먹고 가니까 몸독자들도 요 팩을 자주 하는 습관은 꼭 들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데일리로 콜라겐 팩을 자주 해준다면 스페셜 케어를 해주는 날이 또 있잖아요. 그런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사실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집에서 저는 딱 요렇게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스터 프로고요. 또 하나는 모델링 팩입니다. 오늘은 저는 집에서 요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약식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전전 영상에 올렸던 환승 뷰티 영상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이 부스터 프로는 정말 매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스터 모드, 스킨케어를 조금 더 흡수를 잘 시키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리프팅이나 탄력 케어를 위해서도 그냥 매일매일 써주고 있어요. 홈케어 기기는 하나 사서 집에서 꾸준히 관리해주는 거 저는 진짜 좋은 투자라고 보고요. 피부과 가서 시술을 받는 게 당연히 드라마틱한 효과는 더 크겠지만 길게 봤을 때 그런 시술들을 많이 자주 받는 거는 피부에 절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적금 든다는 생각으로 평소에 꾸준히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델링 팩도 저는 좋아하는데요. 이것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원싱의 이 히알루론산 모델링 팩이랑 콜라겐 모델링 팩을 해주고 있어요. 이 모델링 팩을 해주는 날에는 오늘 좀 뭔가 피부 컨디션 많이 떨어졌다. 좀 푸석푸석하고 외출 오랫동안 해서 내 얼굴이 힘들었다. 그런 날 스스로에게 좀 보상해주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런 모델링 팩은 피부과나 관리실에서 자주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더 나를 아껴주는 느낌? 날 더 관리해주는 느낌이 나서 오늘 진짜 나 홈케어 지대로 간다 하는 날에는 이런 모델링 팩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집에서 눈썹 염색하기인데요. 저는 요거 엔트로피 제품을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용 방법도 너무 간단하고 진짜 효과가 직방이에요. 그래서 이 파우더랑 염색시켜주는 이 크림 제형을 두 개를 섞어주고 스크류 브러쉬로 발라두면 한 1-2분 정도면 색 변하거든요. 그 다음에 씻어내주면 끝인데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빠르고 간편하게 잘 된다.
굳이 미용실 가지 않아도 집에서 정말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요걸로 한번 입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주관적인 취향이지만 저는 제 얼굴의 그런 이미지나 제가 추구하는 분위기에 그 빡빡하고 뭔가 까만 눈썹은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도 꾸준히 염색을 해주고 있는데 저처럼 이미지를 좀 부드럽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화장 시간 줄이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미용실 가서 매번 눈썹 염색하는 게 귀찮은 분들은 이 엔트로피 제품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도 크실 겁니다. 네, 마지막은요. 제가 정말 N년 전부터 너무 많이 말해서 아마 듣는 문독자들 고막에서 좀 피가 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너무 중요한 습관인 바로 얼굴 외에도 목과 손에 선크림과 스킨케어 꼭 바르기예요. 이거 진짜 근데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별표 3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진짜 목주름이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제 나이 또래랑 비교해서 말고도 그냥 저 자체가 목주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그 가장 큰 몫을 해준 게 바로 이 습관 때문이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서 오늘 입 아프지만 또 한 번 강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 얼굴에는 진짜 좋은 제품도 다 발라주고 팩도 해주고 선크림도 꼼꼼하게 발라주잖아요. 근데 아마 이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손과 목까지 같이 바른다 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귀찮기도 하고 사실 그냥 까먹거든요. 근데 앞으로라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정말 생각해줘야 돼요. 정말 20살? 21살부터 이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는데 저희 엄마가 정말 엄청 엄청 강조를 하셨었어요. 목과 손에 꼭 발라라. 나중에 그러면 정말 너 후회하지 않을 거다. 근데 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너무너무 고마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우리 문독자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바로 내일부터 아니 지금부터 실천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은 나 관리 참 잘해놨구나 생각 드실 테니까 이거 정말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영상이 이렇게 끝났는데요. 프로 관리러로서 옛날부터 지켜와서 정말 여전히 만족한다 하는 그런 습관부터 최근에 제가 또 눈독 들이게 된 그런 관리 방법들까지 세세하게 공유를 했으니까 우리 문독자들 제발 이 중에 몇 개만이라도 가져가시길 바래요. 오늘은 외형적인 것들과 관련되는 그런 관리 방법을 말씀을 드렸다면 다음에는 뭔가 나의 멘탈, 나의 내면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방법들을 얘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그 컨텐츠도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